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냅휠릭의 티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홍천 출장에 가 있는 동안 가졌던 티타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든 게 있어서 말씀드릴까 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홍천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기대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름다운 강원도의 봄에 둘러싸여서 티타임을 가져보는 것이었어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야외에서 티타임 하는 거를 이렇게 기록해서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갔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단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티타임은 비즈니스 티타임이에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차를 우려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인터뷰가 끝나고 숙소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냥 차를 혼자서 열심히 우려 마시는, 일하면서 마시는 차, 그런 거 말고는 차를 마실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또 의외로 제가 수타사에 취재를 갔을 때는 보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남이 우려주는 차를 얻어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보이차, 숙차 두 종류랑 생차 한 종류를 우려주신 거를 마셨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찰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보이차를 얻어 마실 수 있어서 너무 기뻤었던 기억이 있고요. 비록 이게 야외 티타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싶었던 티타임을 못 가진 거에 대한 약간 어떠한 위안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던 시간이었어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죠. 그냥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길 속에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또 기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면서 제대로 된 티타임 한번 가질 수 없었을 정도로 바빴던 출장은 또 제가 난생 처음 가져보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정말 숙소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편하게 쉰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그야말로 일만 하다가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차를 만약에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차를 마실 수 없었다면 되게 불행한 출장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일을 많이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생은 정말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가 있다면 그런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 적어도 좀 덜 당황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오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해피티타임 하세요. 안녕!